금융감독원에서는 투자자를 유인한 후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업자가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류현정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불법 금융 투자 사기가 성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종류들이 있고 또 최근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불법 금융 투자 사기는요. 주로 고수익을 미끼로 소비자를 유인한 후에 자금을 편취 하는 유형의 사기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제보만 천여 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유형은 크게 네 가지인데요. 투자 중개형, 투자 매매형, 불법 유사 투자 자문, 그리고 투자 1인명입니다. 먼저 투자 중개형은요. 거래소 사기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짜 투자 어플리케이션 같은 매매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지정된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게 하고 해외 선물 등을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형태의 사기입니다. 다음으로는 투자 매매형인데요. 흔히들 비상장 주식 사기라고 합니다. 가치가 아예 없거나 굉장히 저평가된 비상장 주식을 실제 가치와 무관하게 고가에 넘기는 유형의 사기입니다. 다음으로 불법 유사 투자 자문, 그러니까 리딩 사기라고도 합니다. 네. 카카오톡 리딩방 또는 유튜브 등을 통해 1대1로 투자 상담을 해주겠다면서 접근을 하고요. 고액의 유료 회원 가입을 유도를 하고 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고 요구를 하면 고액의 위약금을 물리고 수수료를 챙기는 형태의 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투자 1인명은요. 전문가로 가장해서 모든 투자를 맡기도록 하는 유형의 사기입니다. 실제 수사 의뢰까지 진행된 사례를 분석을 해보면 가짜 투자 앱을 통한 투자 중개 유형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은 네. 비상장 주식을 네, 고가에 넘기는 방식의 투자 매매 유형이 두 번째로 많았고요. 미등록 미신고 투자 자문 유형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특히 뭐 최근에는 불법 금융 투자업자들이 사회적 관심이 높은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을 가장해서 신종 투자 기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네,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등 그 수법이 점차 대담해지고 있어서 네, 일반 투자자분들은 면밀히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앞서 설명해 주신 이 불법 금융 투자 관련 내용 영상으로 정리해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불법 금융 투자업체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나 등록을 받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의미합니다.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제도권 금융회사를 가장하여 고수익을 미끼로 일반인을 유혹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체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유형에는 금융투자업자를 가장한 투자중개형, 허위 정보로 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투자 매매형, 1대1로 주식 리딩을 하는 투자 자문형, 회원비를 받고 주식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유사 투자 자문형 등이 있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다양한 종류의 불법 투자가 성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사례 영상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A씨는 무료 주식 상담을 제공한다는 광고 문자를 받고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접속했습니다. 채팅방에는 주식 시황 정보 공유, 리딩 등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참여자로 위장한 바람잡이들이 수익을 인증하고 있어 이를 신뢰하게 됐습니다. 이후 B씨가 공동 투자로 공모주를 많이 배정받을 수 있다며 가짜 앱 접속을 유도했고 A씨가 입금한 투자금과 세금 명목으로 요구한 추가 납입금을 편취한 후에 잠적을 했습니다. 고수익으로 이 미끼로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인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네. 이런 범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좀 이루어지게 되는 걸까요? 네, 전형적인 리딩방을 이용한 투자 중개형 사기로 볼 수 있는데요. 수명이 범죄를 모의합니다. 그리고 불법 리딩방을 만든 후에 바람잡이를 통해 공동 투자로 공모주를 많이 배정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1차로 피해자를 기망을 하고요.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공동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가상계좌에 입금케 함으로써 금원을 편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리딩 투자 사기 사건은요.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사람 그리고 피해자를 실제로 기망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 등 역할을 분담해서 범행의 완성에 이르는 그러한 조직적인 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으로는요. 주식 사전 공모로 꾸며 투자를 유도한 사기 사례입니다. 영상 먼저 함께 보고 오시죠.
B씨는 지난 4월경 C사 주식의 사전 공모 신청 기간이라며 S사 홈페이지 링크가 있는 스팸 문자를 받고 가짜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B씨가 홈페이지 하단에 있는 공모 신청 서식을 통해 공모를 신청하자 S사 직원을 사칭한 MC에게 연락이 와서 가짜 주주 명부상 대주주 중 한 명과의 거래를 주선했는데요. B씨가 투자금 500만 원을 입금했으나 상장 당일 주식이 입고되지 않았고 사기임을 인지한 B씨는 금감원에 해당 사건을 제보했습니다. 자, 변호사님 이번에도 대주주와의 거래를 좀 꾸며서 고액 투자를 유도한 사기인 것 같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사기를 공모한 업체가 신규 상장 예정 기업의 홈페이지처럼 보이는 허위 사이트를 개설하고 해당 회사에서 사전 공모주 청약이 있는 것처럼 투자자를 속이는 그러한 유형입니다. 사전 청약 등이 예정돼 있다면서 일반 청약분보다 많은 주식 배정을 약속하거나 실제 공모가보다 저렴하게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다고 기망하는 유형인데요. 회사 관계자나 금융기관의 사칭에 기업 공개 추진 계획이 불확실한 그러한 비상장 기업이 곧 신규 상장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기도 합니다. 공모 예전 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주식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있다는 얘기로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실제로 사전 청약은 불가능합니다. 네, 신규 상장 기업의 IPO는 거래소에 상담 신청서를 일단 상장 상담 신청서를 접수를 하고요. 다음으로 거래소에 심사 승인이 있은 후 금융감독원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을 하고 증권사를 통한 공모주 청약 이후 신규 상장 및 거래 시작 순서로 진행이 되어서 해당 기업이 별도로 청약을 진행한다거나 혹은 청약일 전에 사전 청약을 한다는 것은 애초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 공모주는요, 동일한 공모가로 배정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 공모 등을 이유로 공모 가격을 깎아 임의 배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규 상장 기업에 대한 청약 또는 투자를 권유받으신다면요, 꼭 상장 추진 여부 그리고 증권 신고서의 내용을 모두 확인하셔서 투자 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서한 이 두 사례에서는 스팸 문자를 통해서 사기를 당했는데요. 보통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오는 링크는 아, 절대 클릭을 하지 말아라 라는 네, 네. 얘기를 이제 종종 듣곤 하는데 그럼 이런 방식으로 홍보하는 투자는 아, 전부 다 사기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그렇게 생각해도 결코 무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전화, 문자, 그리고 SNS 등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요, 무조건 일단 의심을 하셔야겠고요. 원금 보장이나 고수익을 운운하는 것, 그것은 피해자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악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적이고 안전한 투자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꼭 네. 명심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SNS나 스팸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사이트는요, 피싱 사이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절대 해당 사이트는 클릭하지 마시고 네, 또한 사칭 사이트로 의심된다. 그렇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셔야겠습니다. 네, 의심 또 의심을 해보는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으로는 SNS를 통한 불법 투자 사기입니다. 이번에도 영상 먼저 보시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인스타그램에서 재테크 정보 제공 광고를 보고 게시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 입장했습니다. 운영자 K씨는 D사가 제22대 총선 대외경제협력 운용사로 선정됐다고 홍보했는데요. 총선을 대비해 블라인드 펀드를 비밀리에 운영한다며 가짜 어플 가입을 유도했습니다. 이에 혹한 A씨는 2천만 원을 입금했다가 사기를 인지해 투자금을 출금해달라고 요구했지만 K씨는 출금을 거절했습니다. 앞선 사례들과는 조금 비슷하지만 좀 다른 경우가 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는 또 다 좀 사기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어떤가요, 변호사님? 네, 증권사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했던 그동안의 사기 수법과는 다른데요.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기관 전용 사모펀드 운용사를 사칭하면서 투자자를 현혹하는 최근의 기법입니다. 이들은 기관 전용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제 홈페이지와 유사한 사칭 사이트를 만들어서 투자자들을 이제 유인을 하고요. 투자자를 카카오톡 등 단체 채팅방으로 또한 유인을 합니다. 단체 채팅방에선 사모펀드 운용사 임직원을 사칭하고
높은 수익률이 보장한다면서 투자금 입금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 선거협력 운용사라거나 뭐 정부가 지정한 금융시장 밸류업 프로그램 책임 운용사라는 현란한 문구로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관 전용 사모펀드는 자본시장법상 개인은 투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수익을 내세워서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접근하는 업체와는 어떤 금융거래도 하지 않으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참고로 불법업자는 업체명과 다른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입금 계좌 명의도 유의해서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갑자기 좀 궁금해졌는데요. 이 사칭 사이트인지 아닌지 저희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사실 일반인분들이 구분하기란 쉽지는 않아요. 네. 너무나 이제 그럴싸하게 꾸미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제가 다시 당부를 드리지만 좀 이상하게 어떠한 근거 없이 연락이 와서 네. 투자를 권유한다, 입금을 요구한다라고 하면 절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뭐 앞선 사례도 있었지만 이 정부 협력을 빙자한 금융투자 사기도 참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경우 일반 사기와 좀 똑같이 처벌이 되나요? 어떨까요? 네. 사실 정부와 협력을 빙자했다는 것만으로 어떤 가중처벌이 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양형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양형인자 중에요.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라는 부분에 가중요소로 판단될 가능성은 물론 있습니다. 참고로 사기죄의 경우에는요. 형량을 정하는 데 가장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피해 금액입니다. 피해 금액에 따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편취액이 5억 이상으로 특경법이 적용된다면 네, 형법상 일반 사기죄에서 정한 벌금형이 적용될 여지는 없고요. 징역형으로만 처벌이 되게 됩니다. 투자 사기의 경우에는 유사 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도 처벌될 수가 있고 주식 사기 또는 리딩 사기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또한 제가 추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불법 금융 투자 사기의 경우에는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다수로 피해액이 고액이고 단순 사기죄가 아니라 타 범죄와 함께 기소되어 경합범으로 가중되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 사기를 일으킨 대표이사의 경우에는요.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가 무려 3년에서 45년에 이르고요. 와, 네. 네. 실제 최근 15년에서 18년 정도가 형으로 선고되면서 처벌 수익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차지한 역할, 뭐 얻은 이익 등에 따라 실형 여부와 그 처벌 수위는 다양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불법 투자 사기는 말 그대로 이 불법 투자라는 이제 이름이 붙여지는데요. 그럼 이 불법 투자에 가담하게 된 피해자들, 이들도 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변호사님? 네, 뭐 단순히 속아서 금전을 가해자들에게 이체한 경우라면 모르겠지만요. 투자 내용이 사기란 점을 알고도 가담을 했다라고 하면 방조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내가 불법 금융투자 사기에 피해자가 됐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참 막막할 것 같습니다. 대처는 방법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네, 사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개인적인 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하는 것인데요. 투자를 할 때는 먼저 대면 계약서 작성, 그리고 투자 권유자의 신분 확인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유튜브나 온라인 메신저 같은 비대면 방식으로 투자를 권유한다면 일단 무시하시고요. 사기꾼의 접근을 이와 같이 원천 차단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범죄의 경우에는요.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 애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즉시 경찰 그리고 금감원 등에 신고를 하시고 투자 사기 범죄의 특성상 해당 투자 행위가 단순히 실패 투자가 아닌 형법상 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법적 입증이 필요하겠죠.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불법 금융투자 피해 방지 요령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불법 금융업체들에게 피해를 안 당하려면 원금 또는 확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 문구는 의심하셔야 합니다. 투자자의 심리를 교묘히 활용하는 등 사기 수법이 점차 지능화되고 있으므로 방심하면 당하기 쉽습니다. 거래 이전에 반드시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에서 확인하도록 합니다.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하기 메뉴를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해 투자를 유인하거나 투자 자문을 해주겠다며 권유하는 업체는 불법 금융 투자업자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응하지 않도록 합니다. 네, 정말 다양한 수법의 불법 금융투자 사기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무조건 안전한 투자는 없다는 것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류현정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